경복궁을 등지고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세종대왕. 지금 세종대왕님의 한 손에는 책이 들려있는데요.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와 그리고 문자 제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의 창제자가 그 자신이 만든 문자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해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른다.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3년 뒤인 세종 28년.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언급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세종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이 기록되어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만인 1446년에야 해례본 간행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자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 놓은 해례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새 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의, 집현전 학자들이 풀이한 해례,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삼강행실도다. 세종 10년, 진주사람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세종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세종은 삼강행실도에 간행을 지시한다.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적고 내용에 맞는 그림을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백성이 그림만으로 뜻을 이해했을까? 이에 대한 세종의 걱정이 실록에 남아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오.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한글 창제의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쉽게 좋은 책을 읽고 많이 알아서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법을 알게 해서 자기 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모두 알아서 스스로 피해서 가게 하자. 그러니까 법과 문자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세종 한글 창제의 이유가 됩니다. 백성들에게 새 문자를 알리기 위한 세종의 노력은 한글 책 편찬으로 이어졌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듬해부터 조선 왕조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 용비 어천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펴낸 석보상절, 세종이 지은 불교찬가 월인 청강지곡 등 한글로 쓴 책들이 만들어졌다. 한문으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도 간행됐다. 세종의 서문과 새 문자들을 소개한 예의편을 한글로 풀어쓴 것이다. 한문을 몰라도 새로운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 그 마지막에는 해례본을 함께 만든 이들의 이름과 책을 펴낸 이유가 남아있다. 지편전 은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조,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등과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이 책을 펴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고 이 책이 만들어진 때를 기록해두었다. 이 기록은 한글날 지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결정한 것이다.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서문에 밝힌 것처럼 세종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지하의 세종이야기 전시관. 세종대왕이 남긴 다양한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에 들어서면 온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세종의 의도가 세월을 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 해례본은 33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예의 부분과 29장으로 되어 있는 해례 부분이다. 각 부분은 글자꼴과 크기가 서로 달라 다른 사람이 작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큰 글씨로 이루어진 예의 편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서문에 이어 세 문자의 소리값과 운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응은 어금니 소리로 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고 디귿은 혀소리로 두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는 식의 설명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지편전 학자들이 쓴 해례편은 예의편보다 작은 글씨로 새로운 문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성과 중성, 즉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어떻게 글자를 만드는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실제 단어 123개의 예를 들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일까? 정인지가 쓴 제자의 부분에 그 원리를 밝히는 구절이 있다.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 구절로 훈민정음의 기원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정리됐다. 상형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 그 모양을 본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해례본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초성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어금니 소리인 기역은 크 음을 소리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시옷은 스 음을 소리낼 때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소리와 발음기관의 완벽한 연관성은 훈민정음의 과학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자음의 나머지 글자는 매우 간단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졌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다섯 글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추가해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은 글자 모양이 글자가 담고 있는 소리의 자질과 특질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질 문자라 불리는데 음성 문자인 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영어의 BP, DT, GK, VF 등의 글자들은 소리는 비슷하지만 글자 간의 유사성이 없다. 반면 훈민정음은 기역, 키읔,
쌍기역과 같이 자음을 세 계열로 나누고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비슷하도록 만들었다. 이전의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이고도 창의적인 특징이다. 훈민정음의 중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 중성의 세 기본자인 아레아, 으, 인은 우주 만물의 근원인 천지인을 본떠 만들었다. 아레아는 하늘이 열리는 모양이 둥근 것을 보고 본떴고, 은은 땅이 열리는 모양이 평평한 것을 보고, 인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고 기록돼 있다. 기본적인 세 글자를 조합하면 단순 모음 4개와 이중 모음 4개가 만들어진다. 합자해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소리가 합쳐 글자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풀어쓰기를 한 로마자와 달리 낱글자들이 네모난 공간 안에 모여 글씨를 이루는 것이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글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쓰기 쉽고 읽기도 쉬운 한글이 완성된 것이다.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는 한글. 누구나 배워서 익히기 쉽다는 것은 한글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은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말은 있지만 고유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 원주민 찌아찌아족이 부족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고,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인디언 부족에게도 한글이 보급됐다.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제정한 상의 이름 또한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은 한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디스커버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학자가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한 거예요. 한글은 unparalleled,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대등할 만한 하나도 없는 most rational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rational 이 말인데요.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누구라도 보면 순서에 따라서 금방 납득이 되는 이런 말이죠. 이건 너무나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한글을 배우는 사람, 특히 외국인들을 볼 때는 아주 그게 이른바 레셔널한 규칙성에 따른 이해가 빠른, 그 점이 이제 영어 등과 아주 그 한문학은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워낙 많고 훈을 따지니까, 뜻을 따르니까 소리 글자 중에서도 영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거가 그 디스커버라는 그런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글은 컴퓨터 자판에서 자음은 왼손으로, 모음은 오른손으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알파벳 발음 기호를 이용하는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업무 능력이 크게 앞선다. 한글의 과학성은 휴대폰의 문자 입력 방식에서도 두드러진다. 영어의 경우 알파벳이 26개나 되는 반면,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이 14개로 압축돼 버튼 수가 한정된 휴대폰에서 크게 유리하다. 자음과 모음의 숫자는 적지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대로 획을 추가하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한글의 과학성은 한국이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문명 퇴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이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체계적인 글자인 한글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또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자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도 쉽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 28자 속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정신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민족의 고유 글자 한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는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선군의 마음과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커다란 마음이 담겨있다.